울산 북구 신명동에 해양 관광단지를 추진하기 위해 울산시를 비롯한 8개 기관이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조성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7,455억 원을 들여 체류형 시설과 테마파크, 골프장 등을 조성할 계획인데 인근 강동권 개발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울산 동북쪽 끝자락. 2009년부터 추진 중인 강동 관광단지 인근으로 경주시와 경계가 맞닿은 곳입니다. 170만 8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부지에 숙박과 의료 휴양 시설 등을 갖춘 울산 해양 관광단지가 들어섭니다. 350실 규모의 호텔과 200세대 규모 빌라, 600세대의 의료 주거 시설 등 체류형 관광 시설과 테마파크, 골프장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We look forward to lending our expertise to creating a beautiful destination. And a place that can really attract tourists from not only throughout Korea but around the world. 해양 관광단지 총 예상 사업비는 7,455억 원. 이 사업에는 컴페니언과 BNK 울산 경남은행, 동원 건설산업, 울산대학교 병원, 하얏트 호텔, 트룬 등 6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울산시와 북구는 행정적 지원을, 참여 기업들은 사업 적기 추진, 자금 조달, 성실 시공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울산시에서도 이 민간 투자가 성공에 시작을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 해양관광단지의 목표 준공 시점은 2027년. 현재 토지 확보율은 약 90%로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절차가 예정돼 있습니다. 울산시가 추진하는 강동관광단지와 파크골프장, 롯데리조트와 함께 울산 북구 지역 관광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